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다은입니다. 예비 요양보호사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요양병원에서 대상자들의 신체 활동 및 인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가 갖춰야 하는 복장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근 시 깨끗하고 청결한 유니폼을 갖춰 입습니다. 발가락 보호를 위해 신발 앞이 뚫려 있지 않은 단정한 단화 혹은 운동화를 신습니다. 손톱, 발톱은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 짧은 상태를 유지하고 매니큐어는 바르지 않습니다. 화장은 가급적 하지 않거나 하게 된다면 손이나 옷에 묻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긴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관리합니다. 알이 큰 반지나 귀걸이 등 대상자를 다치게 할수 있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향수는 가급적 뿌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의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 및 대상자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정확하게 알려주어 스스로 하게 합니다. 대상자의 개인 생활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구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및 쉬는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알려줍니다. 일하는 중 알게 된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병원에서 작성한 서류는 허락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휴대폰을 진동모드로 유지하고 근무 시간에는 개인적인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SNS에 글을 올릴 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대상자에게 명령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대상자 및 보호자 등과 개인적인 거래를 하지 않으며 돈이나 물건을 제공해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죠? 이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요양보호사로 한발더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